어서오세요. 진짜 열만데 유튜버 유니미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 부모님 안녕하시죠? 어서오세요.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 뭘까요? 자, 지금 제가 입은 것은 33501NRA 택부튼 LBC33501입니다. 자, 이 바지에 제겐 기장이 다 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기장을 다 자를 순 없습니다. 그러면 슬픈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롤업 과정. 제가 이 33ABC 미국제 버전과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글로벌 33501 히스 20년대 28년 정도에 어떤 광부가 테일러샵에 백포켓 보안을 위해서 요청했던, 그래서 커스텀된 히스 한 93년경에 뭐랄까 스테이 데홈 오래된 청바지 찾기 캠페인 했었는데, 이 히스란 대학생 지지락도 청년이 요걸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스에서 요거를, 요게 당당히 그때 1등을 했었고, 이게 그래서 ABC로 나왔습니다. 자, 요 33501 글로벌 버전과, 그리고 요 놈도 당연히 33인데 NRA 태그는 안 붙어 있어요. 일본제라서.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는 제가 전에 포스팅 했었던, 업로드 했었던 빵원으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데님 허리 늘리는 방법, 요거 그때 그 제품입니다. 패치 이탈된, 의도된 패치 이탈입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저에게 기장이 다 깁니다. 자, 얘네들 기장 다긴거 일단 베어풋 양말 안 신었습니다. 뭐 부츠 신고 뭐 거기에 뭐 키높이로 뭐 해서 뭐랄까 속임수 쓰고 싶지 않고, 일단 베어풋 내추럴하게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지금 이 롤업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기회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롤업했나요? 자, 이 상태에서 롤업 해야 됩니다. 기장 자르기 싫으면. 자, 그냥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스트레이트 핏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하는 롤업 뭐가 있냐? 이 접은 상태에서 체인 드러내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체인 스티치 생색내기 일명.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테이퍼드 느낌이 납니다. 아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두번 접으면은 스트레이트 핏. 자, 요거 밑단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 나옵니다. 자, 요 놈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번에는 재팬 33501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같은 33501 모델인데도 약간 색감과 워싱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롤업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체인 스티치 생색내기, 그리고 아니면은, 자, 그냥 이렇게 단순 두번 오버롤. 자, 제가 말했죠? 단순 두번 오버롤은 그냥 이렇게 일자 핏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접는 거 간단해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접고, 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접고, 자, 그 아까 그냥 접었을 때랑 이렇게 체인 스티치 드러내서 할 때랑, 자, 지금이 테이퍼드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같은 바지인데도 로우롭 방법에 따라서, 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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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A 탭붙은, 아, NRA가 아니라, 자, 요거 히스 한번 입어볼게요. 자, 히스 요 녀석입니다. 자, 히스 이 바지, 아이 돌잔치가 아니라 백의잔치 때 입었던 바지로서 거의 한 13년, 4년 구매한지 됐는데, 제가 그래도 바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입다 보니까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좋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단 생생 4개, 체인 스티치 생생 4개 이런 식으로 보조 접으니까 테이퍼드 핏이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이렇게 롤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자 핏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일자 핏입니다. 자, 여기 눈탱이 밤탱이 된거 양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자 핏에서 백이 테이퍼드. 아까는 그냥 테이퍼드였는데 이번에는 백이 테이퍼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이 테이퍼드가 뭐냐면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접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접고 그다음 접어요. 그리고 또 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번 밑단을 이렇게 접고, 뭐 90년대 550 무슨 100이 테이퍼드 핏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밑단이 현저하게 좁아지죠. 그 밑단 방법에 따라서 같은 바지인데도 느낌이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바지 보면 예전에 무슨 일수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깍두기 미고 막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막돈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등치들이 꼭 그런 느낌이라서 자 이번에는 일자로 그 바지들의 롤업 방법 제가 총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런 일자 핏 그리고 체인 스티치 보이게 생색내게 롤업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항아 약간 항아리 핏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스티치 보이게끔 이런 롤업 방법들 뭐 턴업 롤업 뭐 이런 롤업 명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냥 느낌대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출하자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